지난번에 이게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나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정말 매일 입어야 되는 그런 기본템 가지고 조금 우리가 하나를 입어도 좀 고급스러운 기본템. 간단하고 가격은 좋은데 뭔가 그래도 조금 다른 게 한 숟가락이라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봤어요. 얘가 가격이 2만 원대거든요. 이런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지만 또 바지 반바지랑 너무 다 잘 어울리더라고 입어보니까. 탑이 사실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근데 좀 안 부담스러운 스타일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걸 입었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이 뭐냐면 비침이 좀 덜해요. 그래서 스키텍 속옷 하나만 입어도 입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빼서 입을 때 옆에 이렇게 주름이가 있어서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런 것들도 여름에 꼭 필요한데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오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살이 아플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하나 입기 좋은 민소매인데 시원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 ASMR 되나요? 이렇게 시원한 소재. 근데 요거는 뒤에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뭐 어머나 이거 속옷 다 보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안 보인답니다. 딱 입으면 안 보이는데 이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길이가 주는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얘는 조금 짧아요. 짧게 입을 수가 있어요. 쭉 내리면은 안 짧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한번 접어 놓으면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얘는 사실 접어서 입기는 그렇고 이렇게 좀 빼서 입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랑 입기 좋은 것들은 이런 스커트도 있지만 이런 반바지 누구나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반바지 이렇게 하나 입기가 딱 좋아요. 위아래 질감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통계감이 있어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스커트도 진짜 많이 입거든요. 이게 대화 수준이 초등 수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치마죠? 아니 근데 왜 이래요? 감사워서요? 뭐 이렇게 거의 대화가 그러니까 놀라는 포인트들이 입으면은 이렇게 딱 그 느껴져요. 너무 시원하고 가벼운데 착화감이 딱 우리가 입어보면 알잖아요. 옷을 뭐 한두 번 입어본 것도 아니고 그때 그 기분을 나와서 피트님에서 나와서 어머 이거 뭐예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택이 나면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또 별로 없고 이거 제가 보여드릴 때도 탑도 기본인데 이렇게 주름이가 있어서 포인트가 있으니까 빼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커트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깔끔한 기본 H라인 스커트인데 광택이 도니까 또 다른 스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후다닥 나갈 일이 많거든요. 뭐 애들 갑자기 뭐 간다거나 슈퍼로 간다거나 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는 속옷도 많이 안 입고 있어요. 특히 브라는 진짜 집에 가면 바로 벗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위에 브라를 안 했으니까 막 나가서 저는 아치마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해도 많이 다녔어요. 여기 쓰레기 버려갈 때. 그래서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막 입으려니까 이런 스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입고 나가면 물어봐요. 동네 옆에 있는 엄마가 어머 이 스커트는 뭐야? 이러고 민소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입고 이렇게 싹 가디건 하나 걸쳐주는 거예요. 느낌이 또 되게 확 다르죠. 가디건 하나 입으면 저는 이 가디건 입을 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앞으로 딱 내려서 안 입고 얘를 살짝 뒤로 제껴요. 어머 이게 너무 소매 길다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일부러 길게 만든 거예요. 접어서 입는 것도 생각하고 또 소매가 길어야지 팔도 길어 보이는 게 있어서 효과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거지 이렇게 팔 긴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 싹 제껴서 입으면은 또 느낌이 확 달라요. 그리고 이런 가디건을 입어도 좋지만 아이고 오늘 진짜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이어서 그런가 뭔 재난 문자가 참 많이 오네요. 민소매가 싫다, 가디건 입는 것도 싫다, 난 무조건 하나만 입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템도 좋아요. 이게 요즘에 요 스트라이프 셔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는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옆에 이렇게 셔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로 두 가지 느낌 낼 수 있는 것들. 옷이 좀 더 많아 보이니까.
원래는 이런 옷인데 이 끈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주름을 지게끔 만들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사이드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묶으면 돼요. 리본으로 이렇게 살짝 묶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런 옷들은 어떤 거랑 잘 어울리냐, 뭐 주말 라이딩에 할 것 없이 이런 반바지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런 슬랙스를 입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민소매 분편하시는 분들을 이런 반팔 셔츠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반팔 셔츠를 이번에 되게 많이 입어봤는데 팔통이 크게 나오면 이렇게 접어야 되고, 핏 잘못하면 좀 팔이 좀 뚱뚱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많은데, 요거의 장점은 팔이 되게 날씬해 보여요. 그 기존에 봤던 팔통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잖아요. 얘도 밖에 뺐을 때도 좋고, 이거 쫙 펴서 안에 넣어서 입어도 되는 옷이에요. 자주 입으니까 기본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연출만 되면은 그래도 뭐 잘 입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면 뭐 활용도가 더 높아지니까 제가 또 그런 아이템 위주로 골라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자마자 막 레모네이드 마시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원피스. 근데 이거는 위아래 상의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원피스는 딱 하나만 입어도 되니까 여름에 진짜 뭐 다들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리 나연 먹고 그냥 깔끔한 옷이니까 그냥 해가 지나도 안 질리고 또 그 다음에 꺼내서 입게 되더라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주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냐 없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주머니 있고 민낸이에요. 이런 거 입으면서 막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바랄 수 없고, 이런 거 그냥 내추럴한 느낌으로 브라운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줄이야 하고 후기 달아주신 분 있거든요. 브라운이 입으면 진짜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우아해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는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이제 다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리고 이런 모자 쓰시고 다니셔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식의 모자 이렇게 해도 되게 예뻐요.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셔도. 가방 또 신발 이런 것 따라서 옷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튀잖아요. 근데 튀긴 튀죠. 근데 요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그린 색깔, 약간 브론즈 컬러 같이 이렇게 밝혀 있고, 검정에는 살짝 보랏빛 나게 실버 뭐 이 정도 이렇게 딱 입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누구나 입는 청바지 그런 거 하나 입으셔도 되고, 여기에 이런 반바지 입으셔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제가 아까 얘가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입었던 스커트랑도 어울리고, 지금 입은 슬랙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넣어서 입어도 예쁘고 빼서 입어도 예쁜 그런 걸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고 소개시켜 드릴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격도 얘는 좋으니까 항상 넣어서 입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밴드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생각보다, 그리고 또 배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넣어서 입으라고 해요, 옷을. 근데 뺐을 때 예쁜 옷들이 별로 없어요. 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여기서 한 고수업을 많이 쳤다고 쳐요. 한 시간 쳤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세우신데 포 앉을 수도 없고, 갈비집에 가서 앉아있고 다 이렇게 했다고 쳐서 한 시간 넘게 있었는데, 일어났을 때 무릎이 톡 튀어나와 있으면 되게 늦잖아요. 오,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맨날 옷을 보실 때 막 얘 구길까요 하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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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진짜 그럴 때마다 제 속이 찢어져요. 진짜 옷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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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런 정도? 진짜 안 간다. 뭐 더 이렇게 할까? 더 막 힘줄 괜찮아. 이 정도 가는 거 정도? 많이 옷을 안 사도
한두 개 갖고 돌려받기 하고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준비해봤는데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끝!